해보자. 요거는 번호가, 자, 이거 조금 어렵다, 그지? 5-20에 0614? 5? 4? 4지? 14일. 자, 크레용. 크레용 만드는 방법 알아? 아니요. 모르지? 기름? 자, 뭘로 만들까? 식용색소? 그래, 크레용을 먹었어. 죽어요. 죽을까? 아니요. 안 죽어. 맛있나? 좀 맛이 이상해. 무슨 맛하고 비슷해? 민초 먹었어? 양초 맛하고 비슷하지? 이거는 그래서 파라핀 같은 것들로 만들어. 자, 우리 크레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자, 우선은 한번 보자. 자, 답 체크해보자. Bright, 밝으니까 have a light color, 이거지, 밝은 컬러. Powder, 가루니까 solid, 딱딱한 substance, 물질, ground, 그러니까 갈다야, 갈아진 거. 그 다음에 variety, 다양성이니까 a number of가 수많으냐. a number of different things, 다양한 것들. pointy, point, 뾰족하냐. 그래서 having a point, point, 이게 뾰족함이 at one, end, 한쪽 끝에 있는 걸 말해. layer, 층이지, 1층, 2층, 뭐 겹 이런 뜻이니까 thin piece of material, 이렇게 얇은 뭐 물질의 뭐 이런 것들. safe, 안전한 거니까 free from harm, harm, 해로부터 안전한 거. 자, 다음 거. the pointed end. 여기선 가시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가시가 아니고 뾰족한 끝, 팁이야, 팁. 막 칼 끝 이런 것들도 팁이라고 그래. A mark made by pressing something. 뭘 눌러. 그래서 표시를 해놓는데. Impression이지. 이게 인상 또는 도장 같은 거 찍으면 뭐가 돼? 이게 뭐야? 자국 이런 거. 도장, 인상, 자국 이런 뜻이. Hard substance, 딱딱한 물질, soft, 부드럽게 된 거래. Wax. Wax. Wax지. Wax가 뭔지 아냐? 화장실에 뿌리는 거 냄새가 고약한. 아, 그거는 락스고, 씨. 그 머리 구두 닦을 때. 구두 닦을 때, 구두 닦을 때 그런 거. 또. 왁스? 아, 왁스 내가 뭐 설명을 못하겠어. 왁스 알아야 되는데. 머리에 뿌리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젤리 왁스도 있고. 자, 그냥 양초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딱딱한데 열을 가하면 녹아. 막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 초를 만들 때도 쓰고 뭐 그런 거. 그게 wax. 그 다음에 remember something. 기억하는 거야. 과거에서 기억하는 거 뭐라고 그래? recall. 회상하다야. 그 다음에 to become a liquid, 액체가 되는 거니까 melt, 녹다. a hollow form, hollow는 이제 구멍이 있는 뭐 둥그란 이런 형태야. 액체를 여기다 부어, 틀, 그거를 mold 이렇게 하지. 오케이, 볼게. 자, 첫 번째부터 갈게. 자, 크레용인데. 자, do you recall, 기억하느냐 회상하느냐. First box of crayons. 처음 크레용 한 박스 그거 받았던 거, 봤던 거 기억하느냐. Do you remember, 기억하느냐. They're bright colors, 밝은색. Pointy tips, 뾰족한 끝, 그지. Crayons are one of the most popular drawing. 현대 가장 popular, 인기 있는 drawing. 악기? 그림. 그리는 instrument. 도구. 악기는 앞에다가 뭘 써야 돼? Musical 이렇게 써야지. Instrument 쓰면 악기가 돼. 음악 도구에서. 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기 있는 도구였어. And they come in, come in 하면은 뭐뭐가 나온다는데 variety colors, a variety of colors. 다양한 색깔들이 나온다. 있다.
여기까지 해보자. 아크릴용은 다양한 색깔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다음. 크레용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고 다양한 색깔들이 나온다. 그렇지, 뭐 그런 정도 하면 되겠지. 다음. Crayons are mostly made of. Mostly는 주로야. 주로 만들어지는 건 뭘로 만드냐면 wax. Wax로 만들어. Called paraffin. Paraffin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wax라고 생각하면 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야. 양초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자, 양초 같은 건 왜 파라핀 wax 같은 걸 만들까? 납작하. 부드러워. 굳었다 녹으라고. 굳었다 녹으라고지? 안 녹으면 어떻게 돼? 불이 안 켜지겠지? 망하는 겁니다. 불이 안 켜지는 거야. 확 녹아버리면. 네? 없어요. 초 500원에 샀는데 막 1초 만에 다 녹아버리면. 돈 날리는 거죠. 돈 날리는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좀 딱딱한데 열을 가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를 wax 또는 paraffin 이렇게. This wax is used. 이건 사용된다고 to 동사하면 이거 to 부정사로 뭐 하기 위해서야? To make crayons. 크레용을 만드는데 사용된대. Because, 왜냐하면, it does not contain harmful materials. 자, 이유가 뭘까? 왜 크레용을 만드는 데처럼 파라핀 같은 걸 쓸까? 잘 녹으라고? 날 보지 말고, 엄마 저걸 봐. 저기 있잖아. 답이. 왜 그렇대? 아이들한테 종이의 색깔이 칠해지게. 아, 상상하지 말고, 여기 색깔이 어딨어. 아이들이 뭐? 아이들이 안 좋아라 해서? 그렇지, 안전해서, 그렇지? harmful이 뭐야? 안전? 안전. 해로운이지. 해로운 materials.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And so, it's safe. 안전하고. 안전하다. For kids. 아이들이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쓰면 누가 뭐하다 이런 말이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Paraffin is also used. 얘는 또 두 번째 이유로 왜 paraffin을 사용한다? 뭐래? 뭐에서? 왜? 왜 paraffin 만들 때 두 번째 이유? 다양한 색깔, 그렇지? Enough color. 충분한 색깔을 leave behind는 뒤에 남기다. 충분한 색깔을 남길 수 있다는 거지. Pressed onto paper. 종이에다가 뭐 할 때? 누를 때. 이렇게 되지. 자, 여기까지 해보자. 큐. 크레용, 파라핀을 쓰는. 그렇지. 더 이상 좋은 말이 없겠지? 왜 파라핀을 쓰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지? 자, 그 다음. To make crayon. 크레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to 동사선 부정사. First paraffin is melted. 자, 처음 paraffin은 녹아지는 거야. At a temperature of 어떤 온도냐면은 140. 그렇지.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녹여야 돼. 왜냐면 물보다는 더 뭐 하겠어? 딱딱하니까. 딱딱하겠지. 그래서 143 degrees Fahrenheit네. 아, 아니네. Fahrenheit네. 아, 이 Fahrenheit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제가 좀 어려운데, 섭씨와 화씨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자, 그게 좀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은 계산하는데, 섭씨, 화씨, 변화. 이렇게 하죠. 자, 지금 저 몇 도야? 그렇지. 143이야. 자,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화씨에서 섭씨로 바뀌어야 돼. 자, 몇 도야? 61.7도. 보여? 네. 자, 이제 좀 잘 안 보일 텐데. 자, 요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140 degrees Fahrenheit 이러면은 이거는 화씨 143도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화씨를 써, 섭씨를 써? 섭씨를 쓰지. 어떻게 바뀌냐면은 61 degrees Celsius 이렇게 써. 그러면 섭씨 61도는 화씨 143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100도로 바꿔보자. 아 이거 머리 좋은 사람 한번 계산해봐. 여기다 내가 100을 칠 거야. 그러면 화씨가 얼마나 올까 대충? 100을 치면? 섭씨 100도를 칠라고 그래. 그러면은 섭씨는? 18. 어, 왜 다 멍청하게 따라가지? 아 리더가 멍청하게 말하니까 다들 따라하고 있어. 아니 이게 61에서 100으로 올라가잖아. 그런데 왜 화씨가 내려가냐? 이게 100... 아이고 뭐야 이거. 100이 올라가는 거야? 어. 나 43도잖아. 100도면 182. 162? 네. 와 맞으면 재수인데. 땡이다 이씨. 자 몇 도일까? 210 해볼까? 어? 215? 213? 212? 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대단하지? 상식적으로 지식이다. 상식은 아니고. 이거는 뭐 부모, 형제, 가족 어떤 선생님들도 모르는 거고 이게 이제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100도씨에서 물 끓지? 그러면 영어에서는 몇 도에서? 212도. 화씨 212도에서 물이 끓는 거야. 일단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놓고 자 아까 말했던 어디 갔냐? 이거였나? 자 여기서 말했던 초는 이 파라핀은 몇 도에서 도가? 60 몇 도. 기억나나? 그러면 아까 섭씨는 몇 도? 아니 저 섭씨가 60 몇 도였지? 화 씨가 요거였으니까 대충 한 60도쯤에서 62 사이 녹는다. 어. Once melted. 일단 녹으면 special powder is added. 자, 그냥 녹았다고 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양초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양초 만드냐? 뭐? 크레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special powder 이걸 좀 넣어야 돼. 스페셜 파우더. 비싼 거. 뭘 넣을까? 왁스. 뭐 특별한 가루 같은 걸 넣어야겠지. 색소 같은 것도 넣고, 그지? 이것을 added. 추가된다. 요 녹은 왁스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next. Coloring is added. 드디어 뭘 넣어? 색깔을 추가하고. For instance, 예를 들면 red coloring and blue coloring is added. 빨간색, 파란색을 넣는데 퍼플. 요 두 개를 뭐하러 넣을까?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두 개 섞으면 뭐가 돼? 퍼플. 보라색이지. 그래서 퍼플. 보라색 퍼플 크레용을 만들려고. Then the hot mixture. 그 다음에 뜨거운 혼합물을 붓는다. 어디에다가? 자 이렇게 뜨겁게 혼합해서 뜨겁게 만들었어. 그럼 이걸 어디다 부어야겠어? 틀에다 부어야겠지. 무슨 틀? 크레용 틀에다가 부어야겠지. 그래서 몰드가 틀이야. 이 틀에다가 부어. 크레용 같이 생긴 틀에다가 붓는 거야. Finally, 이제 마지막 작업 뭐만 하면 될까? 몰드에서 꺼내서 식혀서 포장지 붙여야겠지. 그래서 조는 놈 하나 있다. The mold. 그 틀이 덮여진다. Cold water. 아, 그냥 안 꺼내네. 어떻게 하고? 차가운 물을 부어. 왜 부어? 시키는 거지. 빨리 굳으라고. 그래서 붓는다. To allow the wax. 왁스를 뭐 하게 해주려고? 딱딱하게 굳게 해주려고. 여기까지 해보자. 큐. 크레용을 만드는 과정. 크레용 만드는 과정. 와 정확하다 그지? 자 실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 다음. Crayons are mainly used. 주로 쓰이는 거는 drawing colorful paintings. Pictures. 주로 뭐? 화려한? 색깔들? Pictures. 그림?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하지. But crayons also be used. 또한 사용될 수 있는데 in different ways to make 다른 art. 다른 방법으로도 뭐 만들려고? 미술 작품을 만들려고.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crayons can be melted. 자, 녹여서 압착을 해. between은 뭐와 뭐 사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없으니까 뭐 사이에 압착을 한대. 뭐 사이야? Layers of wax paper. 왁스.
요 사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압축을 하니까 이런 형태의 아트워크 예술 작품은 뭘 만든다? 플랫? 평평한 납작하고 컬러풀 화려한 임프레션 인상적인 작품 인상적인 것도 되고 뭐라고 그랬어? 찍어낸 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납작하고 이렇게 화려한 뭘 찍어낼 수 있다. 뭐 여기 작품 있나 그런 거? 없는데. 아, 이거 같기도 한데.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 보니까 크레용을 녹여서 누르는데 뭐 사이에다가 누르냐면은 이 왁스 페이퍼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왁스로 종이를 만드는 거야. 왁스 페이퍼를 종이로 만들어.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크레용을 넣고 꽉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림들이 이렇게 나온대.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큐. 크레용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미술작품. 너? 크레용이 미술에서 사용되는데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너? 크레용을 사용해서 만드는 작품들. 자, 그런 등등 내용이지? 좋아, 이 정도까지 보자.